네, 새해 들어서 아이바네즈가 약간 뭐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이바네즈가 존서를 따라하고 있습니다. 예.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2019년 기어타임스 해방의 년도에 저희 네. 그레이세기아 리뷰 네.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기 왜 저렇게 들삐죽하지? 이게 아이바네즈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런 슈퍼스트랫 RG 스타일의 감성을 벗어난 기타들 몇 개 네. 있잖아요. 좀 스트랫적인 느낌을 갖고 있는 아, 그다음에 앤디 티머스 모델 네.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삐죽한데? 근데 앤디 티머스 디자인 삐죽하잖아요. 근데 이거야말로 정말 약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일반 스트랫 있잖아요. 네. 일반 팬더형 스트랫 딱 네. 그거의 전형적인 모습을 따르고 있고 그거에 비해서 이제 뭐 헤드만 살짝 아이바네즈 스타일로 만들어낸 정말 팬더의 전형적인 스트랫을 표방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타네요. 디자인이 뭐 은총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뭐 써가 딱 연상이 되는 되고, 연상, 그런 느낌. 써도 연상되고요. 네. 아니면 뭐 아 참 희한해. 또 이것도 이거 우리 실드 잭을 여기다 꽂네요. 근데 뭐 알바네즈는 뭐 그런 모델이 많긴 한데 여기다 꽂는. 네. 근데 스트라토처럼 네. 생겼고 여기다 꽂으니까 또 제 생각에는 제임스 타일러가 이제 좀 등장을 했을 때는 별 그런 알바네즈에서 위기감을 못 느끼다가 이 존서 시장이 너무 커지니까 더 이상 위기감을. 이제 슈퍼스트랫이 슈퍼스트랫만 갖고 갈 수는 없다. 아, 이렇게 없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뭐. 아이바네즈 앞으로의 그런 뭐 브랜드의 전략의 기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되게 소규모로 요만큼만 운영을 할 건지 이건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뭐 앞으로 지켜볼 만한 새로운 라인이 생긴 건 확실합니다. 네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뭐 저희가 미리 말씀드리고 가자면 괜찮아요. 괜찮기 때문에 이 기타가 괜찮아서 아이바네즈의 선입견을 조금 날리고 아이바네즈의 다른 영역의 장점들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그런 라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아이바네즈가 우리가 맨날 뭐 슈퍼스트랫, RG, 막 메탈 사운드 막 이런 것들만 중점적으로 다루고 들어서 그렇지 사실은 정말 아이바네즈야말로 기술력이 엄청 넓은 브랜드거든요. 네. 그리고 플로이드 로즈의 한계를 보여준 그렇죠. 네. 브랜드기도 하죠. 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아이바네즈 이미지인데 어쿠스틱 기타 뭐 재즈 기타 이런 것들을 사실 워낙에 잘 만드는 그런 브랜드라 노하우가 많아요. 이거 브릿지가 뭔가요? 스펙을 한번 쭉 살펴주시죠. 네, 스펙을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지금 이거를 이름을 붙이기를 별명 붙이기를 아재 아재 224 네, 아재 224 이렇게 붙였는데요. 네, AZ2204 모델입니다. 아재 224 자, 정가 311만 1000원 그리고 20% 할인 적용된 가격이 248만 9000원입니다. 가격이 꽤 있는 편이죠. 네, 메이드 인 재팬 제이크라프트의 그 기본적으로 숫자 뭐 한 3000대 정도 되는 그 정도 네, 가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장 98cm, 무게 3.41kg, 두께 44+2mm, 12플랫 뒷둘레가 76mm인데 요게 조금 놀라운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아이바네즈 그 얇은 디 있잖아요. 디넥. 그게 아니고 조금 두툼하고 스무스한 그립감을 가지고 있어요. 네. 제가 저희가 오볼, 되게 익숙한 오볼 C 네. 뭐 이런 거 되겠죠. 네. C와 D의 그 중간쯤 네. 네. C.D 느낌이 네. 있습니다. 그리고 바디가 엘더의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넥이 에스테크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이거의 가공 공법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여기 이게 보시면은 넥이 이상한 나무인 건 아니고 이게 에스테크라는 게 뭐 여기에서 이번에 새로 이렇게 뭐 기술적인 부분에서 조금 뭐 이름을 새로 붙인 기술, 것 같은데 기술 이름? 네. 에스테크 스페셜 로스팅 공법 이거 무슨 커피 선전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에스테크는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 스페셜 메이플을 구웠네요. 네네네. 메이플 스페셜 로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테크 로스티드 메이플 네, 이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또 고또의 매그넘 락킹 머신헤드가 좋죠. 그냥 꽂으면 락킹 되는 거 그렇습니다. 네. 본넛 너트넙이 41.9862mm고요 그리고 지판도 이게 그것도 또 구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스컨크라인 없이 구워서 네. 올린 네, 에스테크 로스티드 메이플입니다. 다 로스티드네요. 네, 지판 공기는 305mm, 스케일 길이는 648mm, 22 전버 스테인리스 22프렛까지밖에 네, 그러니까 없군요. 진짜, 네, 진짜 스탠다드를 이제 쫓아간다. 22라는 숫자가 프렛인가 봐요. 아, 그러네요. 아, 그렇군요. 아재 22프렛? 역시. 네. 아재 22프렛? 공사는? 네. 그것도 한번 네. 뭐 네. 뭐가 공산지 한번 또 살펴볼게요.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이거 브릿지 너무 잘 만들었는데 이거
생전 처음 보는 브릿지인데요. 네, 일단 픽업은 던컨의 하이페리온 싱글 코일. 아, 그 던컨이에요. 네. 던컨 다 세이머 던컨. 그리고 던컨의 하이페리온 험버커. 이게 은근히 아이바네즈가 던컨 잘 써요. 슈퍼스트레스도 던컨 되게 잘 쓰죠. 네. 뭐 옛날에 막 8570이랑 8420 이렇게 나왔을 때 8420에 던컨 험버커 두 개 박힌 거 진짜 매력적이었거든요. 사운드. 네, 그리고 선생님이 말씀하신 저 브릿지는 고도의 T180이에요. 그렇죠, 역시 고도지. T180이 아, 트레몰로 잘 보시면 브릿지입니다. 여기 이렇게 새들이 이렇게 한번 들어갔다 나와요. 와, 잘 만들었다. 그렇군요. 그리고 뒤도 파갖고 이게 보기에는 빈티지처럼 생겼는데 오, 거의 플로이드 거의 플로이드로 줍니다. 네, 암업이 네. 돼요. 네, 아. 마스터 볼륨 하나 있고 마스터 톤 있고요. 5A 픽업 셀렉터에 그리고 저기 이제 미니 스위치가 있는데 저 미니 스위치가 얼터 미니 스위치라고 해서 저 험버커를? 뒤쪽에 저기 얘네들을 얘네들을 얘네 싱글 코일 애들을 이거를 이거를 합쳐버려요. 험버커로 이거를 직렬로 아예 합쳐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들어가 있지 않은 형태에서 보면요, 일단 1단에서부터 볼게요. 밑으로 내려가 있는 게 그게 1번 상태고요. 그게 지금 스탠다드 험버커 모드입니다. 예. 그래서 넥 쪽으로 놓으면 네 브릿지 쪽으로 놓으면은 브릿지 험버커. 예. 그리고 2단 놓으면은 그리고 예 앞에 하나, 네 하나랑 미들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센터 놓으면은 미들, 그다음에 4단 놓으면은 싱 두 개, 네. 그리고 넥 놓으면 넥 싱글 하나 이렇게 네.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 험버커 모드로 바꾸게 되면은 이렇게 바꾸면 네 1단에서 브릿지 쪽에 브릿지 험버커 하나, 그다음에 그렇죠. 2단 놓으면은 브릿지의 안쪽 거 인사이드 싱글, 네. 인사이드 싱글, 네 하나 들어가고요. 네. 그거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센터에 놓으면은 투 험이 돼요. 응? 험버커 투험 투험 네 험버커의 3단 셀렉터 가운데 놓은 거. 아 네. 이게 험버커로 붙는 거. 이게 험버커로 붙어요 지금. 네. 거기서부터 특이해집니다. 네. 그 다음에 4단 놓으면은요 아웃사이드 싱글이에요. 아 이거요? 네 요거요. 싱글 그리고 얘 겉에 싱글 이렇게 네. 이렇게 네 희한한. 그 다음에 여기 넥 쪽으로 가면은 넥 험버커. 이게 진짜 희한하죠. 아 좋다. 이게 요거, 굉장히 독특한 거 한번 해주셔야 돼. 네, 사운드 이 사운드를 좀 잘 체크해봐야 돼. 네네네. 요거는 이제 끈 거고 이게 킨 거고. 네 그래서 싱싱검과 험험의 두 가지 사운드를 즐길 수 있다라는 네. 정말 특징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럼 바로 사운드 네. 모니터를 해보도록 기본 하겠습니다. 기본 사운드는 빨리 기본 사운드가 10개를 들어야 돼요. 네. 지금 기본 클리어에서. 사운드 후딱후딱 가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일반 스탠다드 세팅되어 있죠. 네. 아, 좋아요. 험버커에서의 안쪽에랑 3단은 싱글. 어 소리 좋다. 굉장히 힘 있는 싱글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4단 싱글만 두 개. 이것도 좋네. 됐고 네. 험버커로 이걸 켜보죠. 이제 켰습니다. 자 이제 험버커로 두 개가 붙었어요. 이게 이제 지금 네 개죠. 네 네 개 네. 험버커입니다. 넥 네. 험버커. 진짜 넥 험버커 느낌이 나네요. 오. 네 그다음에 4단이죠. 4단의 네. 아웃사이드 싱글입니다. 우와 신기하다 소리. 그 다음에 가장 기대돼요. 투험입니다. 투험. 그 다음 거? 네. 2단에서는 저 바깥쪽 컨버커의 안쪽 싱글만 먹습니다. 오. 네. 그거 하나만 먹어요. 하프톤의 느낌인 거죠. 네. 그리고 끝에는 험버커. 험버커. 그거만은 두 똑같네, 개가 똑같네. 똑같아요. 그래서 총 9개의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다이나믹스 9 스위칭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네. 다이나믹스 9. 재밌네요. 그래서 총 클린톤만 가지고 9개. 자 그럼 여기에다가 뭐 공간계 등등등 해서 특징적인 예쁜 사운드를 몇 개 만들어 볼게요. 네. 클린에서. 네. 4단? 지금 4단이에요. 아 이거 소리 선명하고 펀치력 있고 좋네.
2단입니다. 좋다. 붙이는 걸로 모드를 바꿔서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그래서 투홈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투홈. 네, 가운데. 가운데죠? 네. 어, 너무 세다. 그렇습니다. 어, 홈 좋다. 자, 이번에는 마샤로 넘어가서 다이나 믹스 나인 시스템도 한번 쭉 훑어볼게요. 네. 4단. 4단이요. 그래도 꼴에 락기타라. 네. 마샤라고, 마샤라고, 마샤라고 잘 붙네요. 아, 이거 좋다. 네, 지금 3단 가운데 싱글이었죠. 네, 그 다음에 2단. 브릿지 버커 쪽의 안쪽 싱글과 미들. 어, 좋다. 어우, 마샬이랑 뭐 기가 막히네요. 찰떡. 네. 이거는 뭐 어디에서도 똑같은. 똑같은. 네. 자, 이제 험, 그거 우리 스위치를 네, 스위치를 해서 시스템 험버커 네 험버커입니다. 네. 야, 이 마지 이 공장에 팬더 앰프가 없네. 4단 놓으면은 양쪽 끝에 있는 사이드 아웃사이드 싱글만 보시면 되네. 이게 이거 좋아. 아까도 네, 좋았고 이게 좋아요. 가운데 놓으면 쌍홈 버커. 네, 쌍홈입니다. 가운데 쌍홈. 쌍홈. 3단. 팬더 앰프만큼 부담스러운 소리가 아닌데. 네. 그러네요. 부담스럽지 않아요. 네. 팬더도 사실 쉬는 소리는 아니었거든요. 아, 아니었는데, 굉장히 힘 있는 소리였는데 마샤라고는 찰떡이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2단이요. 2단 놓으면은 안쪽 싱글 하나만 먹어요. 요거. 그 험버커 쪽에서. 요거 요거 하나만 네, 그렇습니다. 하프 톤 느낌. 네, 그다음에 똑같죠. 나머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다이나믹스 다이 훑어볼까. 메이킹 하나 들어볼까요? 네, 메이킹. 요걸로 해볼까 아까 네네, 부담스러웠던 걸로. 네, 쌍험은 이제 덜 부담스럽겠죠 그럼. 네. 프리즘 부스터, 네. 폴리문, 머큐리. 네, 요 세팅에서 시계자 한번 켜볼게요. 네. 오. 아프다. 되게 새로운 느낌인데요. 어. 여기서 오, 엄청 좋은 여기서 저기 한 2단 네. 이거 싱글인데 싱글 하나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게 2단 놓게 되면은 네, 네 싱글 하나 안쪽 싱글 하나 홈의 안쪽 싱글 네. 그러면은 제일 앞쪽으로 네 그러면 네 컴버커 네 컴버커 네 컴버커입니다. 이렇게 두 개. 자 그럼 가서 팬더 게인 한번 모니터 해볼게요. 팬더로 네. 가서 네. 게인 다른 뭐. 공간 게 없는 걸로 일단 기본만 자, 모니터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러면 넥 저기 네, 험버커 오 강하네요. 네 공간 게 들어가 볼까요? 어우 야 멋있다. 뭔가 좋은데요? 네, 네 프론트입니다. 오, 야, 이 멋있네요 소리가. 소리 좋은데요 이거? 네, 진짜 멋있어요. 좋은데? 기타 잘 치는 거 아니야? 기타도 워낙 잘 치긴 하는데 소리가 멋있네요. 아, 소리가 좋아요. 네. 자 그러면 바꿔. 마샬로 넘어가서 이제 마샬 자체 게인으로 네. 어, 공간계 빼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랄까 엄청 양질의 사운드가 나는 그러네, 거죠. 네. 되게 성실하고 진짜 내실 있는 사운드가 나는 거죠. 약간 세련됐어요 소리. 네. 그럼 마샬에다가 좀 멋있게 만들어주세요. 네네네. 이번에 한번 또 들어가 볼게요. 똑같이 아까랑 똑같이 시계즈 저기 프리즘 폴리모 머큐리입니다. 마샬이네. 그 약간 그 프렉탈에서 뭐 소리 하나 불러온 것 같은 느낌. 여기서는 시계즈 트랩을 좀 낮춰야겠네요. 와, 너무 좋아요. 마지막으로 레드락스까지 합치겠네요. 와. 기타를 이렇게 잘 쳐? 이거 와 뭐 한 줄평에서 말할 거를 미리 왠지 나올 것 같은데 네. 이게 지금 이 가격이면은 제가 근데... 생각 그러니까 슈퍼 스트레치라고 이제 그 하잖아요 뭐 문둥그려서 보통 문둥그려서 하는데 그 범용 기타 네네네네 범용 기타에서 지금 이 그렇죠 이게 말이 안 돼요. 지금 보면은 우리가 얼마 전에 진짜 네 가격 가성비로만 조져주는 쉑터 재팬을 봤는데 이거는 그거보다 이제 사운드 한 단계 위에 있는 네. 더 활용도가 좀 높은 사운드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뭐 타일러 제임스 타일러나 뭐 이런 쪽에서 이런 기타를 찾다 보면은 500이 훌쩍 넘어가게 되는 어, 요즘 뭐, 네 그렇죠 그런 정도의 사운드인 건데 지금 이게 2,289,000원이다라고 하면은 지금 또 하나의 쉑터 재팬을 잇는 또 하나의 충격적인 가성비의 기타가 지금 나온 셈입니다. 왜냐하면 248만 원이면요, 네. 뭐 존서라던가 이런 못 사요, 못 사. 그거 새 거로는 못 사. 그렇죠, 중고로 사요. 중고로 네. 가격이거든요. 그것도 되게 낮은 옵션들이에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헤드 매칭 안 돼 있고 뭐 이런 거. 일단 사운드에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되게 막 빠져 있는 거. 네. 뭐 여기 피니시 안 이쁘고 네. 뭐. 그런 것들을 중고로 샀을 때 200만 원대 중반 네, 정도 되는데 네. 그게 지금 이 가격이 야 이거 처음에 기대 전혀 안 하고. 들어왔다가 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게 약간 이거 살 걸 그랬어. 또 보니까 생각이 또 바뀌는 거야. 또. 아 근데 그럴 만해요 지금 기타가. 이게 중저역 때는 타일러 그 저 팬들 딱 끼었을 때 그 타일러의 그런 뭔가 그 뭔가 중후한 그런 느낌의 퀄리티가 나오고 하이 쪽에는 그 써의 그 시원한 느낌 가지고 있고 해갖고 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세션 기타 범용 기타들의 장점을 진짜 적절하게 싹 섞어놓은 느낌이에요. 되게 좋습니다 기타가. 이게 던컨 픽업이라서 또 그런 것 같아요. 던컨이 아이바네즈에서 이게 약간 좀 복불복이 있는데 던컨이 잘 들어간 모델이 진짜 명기가 되더라고요. 네. 디마지오 소리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그렇군요. 디마지오 근데 워낙에 이제 노벨존으로 이제 우리 귀에 익숙해서 그렇지 네. 사실 던컨 들어간 거 중에 아이바네즈 퍼텐 터지는 악기들이 꽤 많아요. 그러네요. 네. 뭐를 좀 간과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던컨이 바뀌었건 네. 아, 저 노벨존이 바뀌었건 네. 아이바네즈 소리가 나요. 아이바네즈 기타에서는. 그 기본적으로 그렇죠. 네네. 아이바네즈니까요. 안 나 거의. 이게요. 예. 하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아이바네즈 네, 소리가 LG의 사운드. 절대 그 소리는 절대로 완전히 차별화가 된 사운드이긴 해요. 이거 사실 우리가 이거 브랜드 이거 가린 다음에 처음부터 리뷰했으면 이거 아이바네즈라고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을 거야. 네. 그걸 왜 처음에 깬 게 약간 앤디 티몬스 시그니처. 그렇죠. 예, 맞아요. 이거 아이바네즈 맞아 이랬던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그거보다 한 단계 더간 느낌이에요. 더 갔어. 예. 근데 굉장히 잘 갔네요. 너무 좋네요. 네, 이거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뭐 그거죠 뭐 유튜브에 네. 떠드는 유튜브에 떠드는 에바를 이용한 어느 정도 스타일의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잘 됐네요 그건 팬더 앰프로 이용해서 치셨거든요 네네네 네, 팬더 사운드로 들어보겠습니다 뿅
티나고도 또 잘 어울려. 아 그럼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희한해. 톤을 어떻게 만지느냐에 따라서 네. 팬더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게 멋지게 쓸 수 있고요. 네, 아, 팬더 톤도 좋았는데 네, 마샬이 워낙 잘 어울려서. 잘 어울려서. 그렇죠. 네. 와 아재 이인사 이거 대박이네요. 야, 어, 아재 204 아, 제 스타일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 너무 놀랐어요.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2는 22% 같고요. 04는 네. 마샬 캐빈의 스피커 네 방짜리를 써라라는 뜻 같습니다. 네. 어... 어, 이렇게 또 공사를 치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은준 씨도 와주세요. 네. 아재 저기 신품가 가격이면 조연서 저기 히딱구리 하는 것밖에 못 삽니다. 히딱구리가 뭐야? 그냥 언어 생활이 조연서 히딱구리라니. 네. 그래도 뭐 한국말 같아서 그냥 아, 이게 사도록 하겠습니다. 야, 네네, 네, 히딱구리 하는 것밖에 못 사야 됩니다. 네네네. 이게 한 주평이에요? 네. 뭐야? 네. 히딱구리 이거 과연 한 주평에 뭐라고 텍스팅을 하실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히딱구리.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어 이게 지금 18년에 그 쉐터가 지금 사실 우리가 이거 찍는 시기는 왕중왕전 전이기 때문에 네. 연장원이 뭐가 될지 아직 몰라요. 네, 그렇죠. 아직 모르는데 어 2018년에 쉐터가 있었다면 2019년에 아이바네즈가 있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네요. 이게 아무래도 가성비로 2019년에는 얘가 가장 강력한 그럴 것 같아요. 2018년도 아이크라프트서부터 뭐가 조짐이 이상해. 조짐이 좀 그랬죠. 조짐이 이상해. 마지막에 그리고 그게 나왔던 게 저희가 12월이었기 때문에 올해 들어오는 거예요. 예. 2019년 완전 아이바네즈가 예. 지금 초장부터 장난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점수 드릴게요. 와 이게 네. 충격적입니다. 248만 9천원이요. 시딱구리 한 거고. 시딱구리. 저는 그냥 크게 드리겠습니다. 진짜? 네. 진짜 이게 너 1월 1일부터 그러면 안 되는데. 자, 네, 몇 대? 몇 대면? 대당 9.5, 9.5. 네, 그렇습니다. 은총 씨는 10 주셨고 저희는 9.5, 9.5 드렸습니다. 네, 근데 뭐 이거 저기 가격이 100만 원이 더 높다뿐이지 사실 가성비로 따지면은 지금 뭐 쉐터 재팬 SD 모델, BH 모델 전혀 부럽지 않은 어마어마한 지금 사운드 가성비를 그러니까 보여주고 있거든요. 딱 그거 같아요. 제가 왜 10점 드렸냐면 제일 정확한 가격에 거를 뽑아내주면서 좋은 소리.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 있었어요. 쉐터 재팬 했을 때는 야 이게 물론 그 이제 하이엔드급들에 비교하면은 약간 뭐 소리가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이게 150만 원이라니 말이 돼? 이런 느낌이었고 이거는 그 하이엔드급의 소리를 이 가격에 뽑아내준 거거든요. 네. 얘는 소리에 있어서 아쉬움이 달라요. 없어요. 약간 네. 둘의 사이즈가 좀 달라요. 네 맞아요. 네. 다른 체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딱 100만 원 차이 납니다. 네 진짜 그죠? 딱 100만 원 차이 나요. 얘는 이제 이 사운드면 이제 더 이상 아쉬울 게 없는 사운드고 네. 쉐터는 뭐 아쉬운 부분 있지만 150만 원이면 다 용서된다 이런 사운드였고요. 그게 약간 체급이 다르다라는 걸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튜닝하면서 살짝 쳐봤는데 쉐터가 좀 물러요. 이 텐션이. 맞아요. 근데 네, 이거는 딱 좋아요. 어. 그러니까요. 예. 아이바네즈에서 사실 연주감 딱 좋다는 소리가 병호 선생님한테 나오는 게 이게 나올 리가 없는 말이거든요. 거의 지금까지 뭐 앞으로도 없을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기타가 너무 누르고 누르고 딱 좋아 딱 그러니까요 그냥. 저도 그렇구나. 그래서 너무 네. 놀란 것 같아요 네. 맥감도 너무 좋습니다 이야, 이 아재 감성을 자극하는 아재 2204 경호 네. 선생님에게 맥감 칭찬을 받았어요 네 아이바네즈가 아이바네즈가 아 충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오늘 엄청난 뭐 기타를 또 만나봤는데요 이게 2019년에 또 뜨거운 이슈가 될 것 같은 아, 그런 느낌이 너무 드네요. 잘 나왔습니다 초장에 그렇습니다. 이러면 이거 2019년 난리 날 텐데 엄청 났어요. 자 다음 시간에 이제 깁슨도 나올 텐데 깁슨. 대박네. 다음 시간에 가격이 더 뜁니다. 톰 칼 시그네처 TQM1 나오는데 이게 정가 408만 원에 할인가 326만 8천 원. 지금 아이바네즈의 좋은 기타들 우리가 초장부터 많이 보겠네요. 이름값을 좀 하나 봐요. 지금 슈퍼스트릿이 아니고 이쪽 계열이 네. 기대가 많이 되거든요. 네. 아재 계열이죠? 네, 아재 네네. 계열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 톰콰일 아재 계열로 돌아오도록 아재 하겠고요. 네. 네. 그리고 윤종 씨 이거 놓으셔야 돼요. 우리 지금 평균이 9점이 넘었기 때문에 일어서야 돼. 네, 일어서야 됩니다. 아, 9점이 넘으면 일어서야 돼요? 저희가 원래 기어 타임즈 처음 하시죠? 네. 네. 이게 평균이 9점이 넘으면은 저희가 보통 기어 타임즈 이렇게 하잖아요. 네. 선생님은 G를 큰 G로 하고 저는 큰 T를 하거든요. 그럼 저는 이렇게 큰 해야 X를 하시면 돼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뒤로 가셔야 되고 우리가 앞으로 나가고 네, 이렇게 3중으로 해야 2중으로 해야 돼. 2중. 알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해주시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히어로 타임스. 야, 새해부터 이거 참 뭐야.